이거랑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폰 XS를 홍콩판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액세서리에 대해서 되게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하다가 아이폰 XS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된 액세서리를 찾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제품을 하나 찾았어요. 그래서 그 제품을 좀 며칠 사용해 보다가 아 이거 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더 구입을 한 다음에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제품을 아직 안 뜯고 그 포장 상태로 들고 왔습니다.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도 제품들이 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확실히 뭐 고속 충전이 가능해가지고 좀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비싸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저렴한 제품군에서 찾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찾았습니다. 제품 이름이 약간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어떤 제품이냐면 코끼리 티팩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80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. 용량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.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2716mAh, 아이폰 XS는 2658mAh, 아이폰 XS 맥스는 3174mAh. 제가 구입한 8000mAh에 비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번 충전이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보조 배터리 용량이 좀 크게 되면 무게가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휴대성에서 많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뭐 가지고 다니는 휴대하는 거기에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보조 배터리를 사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박싱 할 때는 항상 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. 일단은 뽁뽁이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품 구성으로는 일단은 본품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멀티 USB 선이 하나 있습니다. 이 USB 선 같은 경우는 충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보조 배터리에서 외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일단 USB 출력 USB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5핀 USB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USB 타입C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좀 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된 게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충전을 하게 되면 이 무선 충전이 상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무실, 여기가 사무실은 아니죠. 회사 같은 데서 아니면 집에서 충전을 해놓고 있을 때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동작하게 됩니다. 이제 슬슬 좀 있으면 겨울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뭐 점퍼 하나씩 패딩 하나씩 다 입고 다니잖아요.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주머니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. 뭐 핸드폰을 써야 될 때는 그때 이것만 썼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 충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?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이거 당연히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그 평가들을 좀 봤거든요. 그런데
뭐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, 느려가지고 뭐 별로 안 좋다. 좀 그런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뭐 아이폰에서 정품으로 주는 거는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는 5V. 이 제품도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는 5V. 일단은 뭐 스펙상 두 제품은 똑같았습니다. 일단은 배터리를 뭐 0%까지 만들고 100%까지 만들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같은 조건, 일단은 10%만 소모해보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제가 따로 영상이나 뭐 자료는 남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말씀드리게 되면 둘다 90%에서 100%까지 10% 차는데 약한 45분? 둘다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정확하게 몇 분이 걸렸는지 좀 이렇게 적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한 45분 정도면 둘다 비슷하게, 엇비슷하게 충전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, 아, 이것도 뭐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구나. 그러면 왜 상품평에는 좀 그렇게 느리다라는 말들이 있었을까?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, 안드로이드, 뭐 갤럭시 계열에서는 고속 충전이 지원하는 USB 선이나 아니면 고속 충전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품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좀 느리다라는 뭐 체감상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평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실제로는 정품 충전하는 시간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. 뭐 무선 충전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다 소모돼가지고 네, 영상을 다시 좀 찍고 있습니다. 뭐 어찌되었든 이 제품으로 무선 충전을 하나, 유선으로 스마트폰에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나, 실제 그 차이는 엄청 미비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도 크게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하나 좀 재밌는 기능이 이 안에 좀 내장돼 있더라고요. 어떤 거냐고 하면, 여기에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무선 충전이 동작하거나 아니면 이 보조 배터리로서 활용이 가능한, 예, 그렇게 되는데, 이걸 만약에 연속으로 두번 누르게 되면 후레쉬, 예, LED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, 네,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모드가 되고, 그 다음에 제가 두번 만약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LED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좀 이게 일반 스마트폰에도 후레쉬 기능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박혀있는 LED 개수가 좀더 많다 보니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다섯 개 있다 보니까 좀더 밝다고 생각이 됐습니다. 특히 재질도 되게 좀 고급스러운, 네,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들고 다닐 때 보조 배터리 같이 안 생긴, 네, 그런 제품이어서 좀 다른 안 이쁜 제품보다는 이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? 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전에 하나 사가지고 조금 쓰다가, 아,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제가 가는 장소, 뭐 회사나 집이나 아니면 가방 속에 좀 그냥 넣어두려고 이렇게 하나 더 사가지고 현재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구입한 제품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. 조만간 이제 아이폰 XS가 이제 출시가 되고 아마 아이폰 XS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무선 충전에 관해서 액세서리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,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